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루살렘에는 6월절과 목요절을 지키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떠들썩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의 계획 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머리에 붙는 어떤 여인 또 그것을 비난하는 제자들 스승을 팔아먹는 가룟유다의 배반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무리에 서 있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무리에 대제사장의 무리. 옥합을 깨어 드리는 여인. 또 비난하는 제자들. 나는 어떤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을까? 오늘 종려 주일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가로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첫 번째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연구하는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 그들 가운데 서 있지는 않았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 밀란이 일어날까봐 저 많은 군중들이 자기들을 공격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군중들의 눈치를 보는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을까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에 떱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비난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도우시는 전능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 배경이 되어주신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두려워합니다. 자문 28장 1절에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기득권자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해야 될 분이에요. 지금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의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또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심판을 담당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두려운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참으로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잡아 죽일 방도만 찾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비겁한 무리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나는 2000년 전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사건의 현장으로 돌아갔다면 나는 그들 무리 가운데 있지 않았었을까? 한번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옥합을 깨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본문에는 한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즐겁게 집중해서 듣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므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접대했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의 언니였던 마르다는 부지런히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부지런히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접대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일을 도외시하고, 봉사와 헌신에만 애쓰던 마르다는 결국은 시험이 들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선택을 잘한 선택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힘이 닿는 만큼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봉사와 헌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방해하면 안 돼요. 봉사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자기의 영성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시험 들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보통 시험 드는 사람들은 아무 봉사도 안 하는 사람들은 되게 시험이 안들 들기 없어요. 그냥 왔다가 들기 전에 가버리니까. 그런데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 영적인 그 파워가 내면에 흐르지 않으면 그것이 시험으로 내게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이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앙상물도 마찬가지고 교회 부서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은 자기 영성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요늘 마음에 이 영적인 그릇에 마음의 그릇에 그 영적인 능력이 늘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 수위가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시험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 마리아는 과거에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주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또 영적으로 늘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이 여인은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한 몫에 아주 큰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헌신도 중요하지만 이 마리아처럼 큰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늘 자기를 채우는 사람. 옥합을 깬 마리아 그녀는 옥합과 더불어 자기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옥합의 가치가 약300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무자의 하루 품싹입니다. 그러니까 약 1년 동안의 품삭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계산해 보니까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나가는 지금 향수를 한번 뜯으면 다시는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없는 그것을 뜯어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큰 헌신을 오늘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 일이니까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3천만 원짜리 향수를 하나 평생 동안 준비했다. 내가 예금하고 적금을 들어가지고, 내 결혼할 때 아주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는데, 그것을 딱 따서 말이죠. 예수님께 부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남 일이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어 드렸어요. 이건 옥합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드렸고 자기의 사랑을 드렸고 마리아는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가? 저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가를 보면 알아요. 물질이 가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늘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뭐 이런 데 물질이 간다. 그때는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술집에 있는 거예요. 덜 누군가를 돕는 일에 자기 물질이 자꾸 흘러간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하는 일에 내 물질이 흘러간다. 그 사람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얼마나 사용하느냐도 중요해요. 많이 사용하면 많은 사랑이 가는 거예요. 내 시간과 물질을 많이 드리면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어요? 정말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습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부모는 자기는 못 먹어도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자식을 위해서 줍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게 드리면서도 아깝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모든 자식들의 마음이에요. 이번에 그 아프리카에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거기에 김진희라는 장로님이 계셔요. 이분이 라이베리아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한 장로님인데 물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인데 거기서 사진관을 하다가 이 나라로 이제 피해 나오는데 모든 재산 자기가 가진 모든 걸다 놓고 몸만 피해서 나왔어요. 그 부인하고 권사님하고 본인하고 그 다음에 딸 어린 딸하고 그다음 에 전목이 아들하고 그 전목이 아들이 이번에 선교에 이제 대학생이 돼서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을 아무것도 못 먹고, 이렇게 자기 생, 그 사선을 넘어서 오는데, 이제 어느 구호단체를 만나서 계란을, 아, 어, 세 개를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란 세 개를, 엄마는 아기 젖을 먹여야 되니까, 엄마는 두 개를 먹도록 하고, 그 딸한테는, 어, 한계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굶었어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굶더라도 자식을 먹이는 그리고 엄마가 먹은 것도 이 젖을 내려고 먹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란 다음에 그 딸은 두고두고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두개 먹었다 <laughs> 엄마는 두개 먹었다 그게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그게 자식의 마음이에요, 자식의 마음. 왜? 부모는, 부모는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몇값절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굶어도 줍니다. 근데 자식은 그게 서운한 거예요. 계란 하나 가지고 평생을 마음 서운한 거예요. 덜 사랑한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결혼하실 때뭐 어, 달링 나 당신 사랑해 나 평생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게야. 어? 밥 먹고 밥값 내는 남자, 응? 그죠? 나를 위해서 물질을 쓸수 있는 남자. 그 사람의 말을 믿으라 이게야. 어? 정말 사랑하면 쓰게 돼 있어요. 아무리 노랭이라도 쓰게 돼 있다 이게야. 그런데. 이 말로 접대용 멘트를 할때 거기에 소으면안 된다. 이거.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네 마음이 있는, 네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오늘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천재산을 털어서 주님의 머리에 그합을 깨어 부어 드림으로 자신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고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돼서 주님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무리가 있어요 제자들의 무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4절,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 여이 향수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대 나리온에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했어야 돼요. 잘했다고. 우리 스승님이 께 우리가 하고 싶은데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할수 없었지만. 우리 대신에라도 이렇게 해주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제자의 도리고 제자의 마음입니다. 스승이 잘 되는 것이 좋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마음. 그런데 스승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배가 아파요. 스승이 잘 되는 것이 지금 질투가 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비난하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사람들. 신라오건에 보면 지옥 가장 뜨거운 곳에 어떤 사람들이느냐?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나쁜 죄가 뭐냐면 배은망덕이에요. 부모에게 배은망덕하고 스승에게 배은망덕하고 주님께 배은망덕한 사람. 그게 죄질이 가장 나쁜 것이죠. 제자들은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스승이라고 존경한다고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투 이건 대단히 무서운 병입니다. 스승이 좀 대우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화를 냈고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어요. 자기 마음 속에 좀 질투하는 마음이 혹시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화낼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이 여인을 책망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책망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스승의 은혜를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다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놈은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오늘 아직은 주님을 팔지 않았지만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주님을 배반하고 팔수 있는 준비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배신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쌓아두다가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바로 이 현장에서부터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들의 주장하는 논리는 그럴듯 합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겠느냐. 성서적이고 아주 설득력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님에 대한 질투였고 다른 욕심이 자신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르뉴다가 말하되 이 항의로 어찌하여 300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었더라.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을 주동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어요. 그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않고 지켜보는 걸 보면 제자들도 이미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마음 속에 도둑놈이 하나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그 입술로 표현되는 말이 있고 그 뒤에 숨겨진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감소통대화라는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을 때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표현되는 말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괜찮아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나 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표현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숨겨진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숨겨진 마음을 읽어내시는 분입니다. 네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도둑이구나. 다른 마음이 있었구나. 결국 유다는 스승을 몇돈몇 몇 푼에 팔아먹는 패륜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적대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적대자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제자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가장이 있는데 외부 사람들이 그 가장을 욕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집안 식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 자식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너희들 아주 좋은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너희들 마음이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이 여인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변호하셨습니다. 그녀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대접 받으셔서 이렇게 기뻐하신 것은 아닙니다. 대접 받는 일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진짜로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아마 우주 역사상 지금보다 더 중요한 순간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그 순간보다 더 놀라운 시간은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자기의 향유를 따서, 옥합, 옥합을 따서 향유를 부어 예수님께 부어드리므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크고 작은 봉사와 헌신이 때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엄청난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는 이것을 계산하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정점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또 아프리카에 가서 저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 단기 선교를 하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하나님께 너무나도 중요한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이 얼마나 거룩했든지 이 일을 복음이 전하는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응? 복음이 전해지는 곳, 예수님의 사건이 있는 곳마다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일을 반드시 전해라.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천 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서 있겠습니까? 여러가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국리를 하는 무리와 함께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비난하는 제자들의 그 배은망덕한 무리와 함께 서서 주님을 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향유옥합을 깨어 주님 앞에 드렸던 이 거룩한 여인과 함께 서서 주님을 대하시겠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 여러분, 나는 어떤 위치에 서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인가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자신을 성찰하시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